책은 여행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정말 목베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목베개를 해야지 머리도 예쁘게 하고 슬리퍼도 진짜 비행기 시간 길면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캐리어 쌀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 시간 동안 너무 심심하잖아요. 저는 다이어리 쓰는 거를 좋아해서 다이어리 꼭 챙기고 만약에 가방에 남는다 이러면은 컬러링북 같은 거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책 칠하다 보면 집중도 되고 사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색칠만 하는 거니까 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기분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빨간 머리에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건 멋진 일 아닌가요? 좋아하는 게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먹을 거죠. 또 잠이 많아서 잠잘 때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숙소 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봐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애니 곱게 물든 나뭇가지를 하나를 막고 춤추듯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9월에서 11월로 그냥 건너뛴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단풍나무까지 좀 보세요. 감동으로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이걸로 제 방을 꾸밀 거예요. 저는 제 방을 색이 있는 걸 좋아해서 벽지도 막 하늘색, 침대는 막 핑크색 알록달록 꾸며놨습니다. 인형이 많아요. 뭔가 침대에 인형이 이렇게 퍼묻혀서 자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멤버들도 이제 제가 또 얘는 또 새로운 침대 메이트 이러고 들고 오면은 너무 싫어해요. 이제 제가 잘 자리도 없는데 너무 침대를 꽉 채워놨다고 싫어해서 몇 친구들은 집에 조금 보냈지만 인형도 색깔 알록달록하게 컬러풀한 걸 좋아합니다. 결정했어 부담 갖지 않기로 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의 슬픔에 잠겨 있더라도 분명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일 것이다. 실패와 슬픔보다는 저희 이달의 소녀는 솔로곡을 먼저 내고 유닛을 내고 이렇게 완전체로 나왔거든요. 근데 솔로 준비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를 할 때는 이제 혼자서 너무 새로운 일을 겪어서 뭔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제 곡이 나오고 제 뮤직비디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또 즐거운 걸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랑 단순하고 싶다.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더 재미있고 같이 놀면 친구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친구가 되는 능력을 잃은 걸까? 어른에게는 두려움이 더 많다. 저는 먼저 다가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추언니가 평소에도 성격이 되게 밝고 먼저 잘 다가오고 이런 성격이라서 제일 먼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연습실에 왔을 때 너무 늦잠을 자서 빨리 와야 되는 생각에 밥을 못 먹고 왔거든요. 근데 추언니가 너 밥 못 먹었어? 이러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저도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먹을 거가 친해지는 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못한 말, 이게 제목 같은데 용기. 내디딘 건 한 발인데 돌아보면 꽤 멀리 와 있을 거예요. 용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도 너무
발표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럴 때도 굉장히 이게 떨면서 손드는 것도 약간 무서워하고 이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 마음을 먹고 난 뒤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용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 팬사인회 할 때 너무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설의 멜팅 사인을 제가 남겼습니다. 손에 너무 떤 나머지 사인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멜팅해버렸어요. 한 마지막 번호인 100번째 분께도 거의 멜팅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간직해주세요.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건 단순히 꽃이 예뻐서가 아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꽃집에 들렸을 너의 소중한 시간. 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골랐을 마음. 활짝 웃을 내 표정을 기대하며 걸었을 발걸음. 너에게 난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아도 꽃이 전부 말해주니까. 이거는 공감이 되는 글귀인 것 같아요. 저는 팬사인회를 하면서 꽃을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시거든요. 바로 이렇게 뚝딱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계속 그동안 생각하면서 쓰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니까 너무 그때가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선물을 해봤던 적이 5월 달에 이브 언니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화장품을 계속 저한테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없구나 싶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파운데이션을 선물해줬습니다. 이 책이 제 생각과 비슷하고 저의 마음도 담긴 것 같아서 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뽑은 3위 결정했어 부담 갖지 않기로. 제가 뽑은 2위 책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제가 뽑은 1위 책 그때 못한 말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가끔은 힘내라는 말도 다 잘 될 거라는 말도 전부 소용없는 날이 있어요. 그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도 상대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럴 땐 그저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한결같은 존재감으로 그가 안심하고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게 여유를 주세요. 이제 너도 추억으로 남겨봐. 좋은 기억을 왜곡할 필요는 없어. 사진에 담긴 표정만 봐도 알잖아. 너는 그때 행복했던 게 맞거든. 너를 떠난 혹은 네가 떠난 그에게 이제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가 나쁜 게 아니야.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너를 찾아. 산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으면 된대. 일상의 행복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마음에서 너를 찾으면 돼. 북극성이 있고 북쪽이 있듯.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잘 볼게요.